지난 5일 청년부 서머플러스 첫 시간으로 나무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CCM 아티스트이자 스토리텔링 싱어 나무엔 김성호 선교사가 찬양과 간증을 나눴는데요. 삶 속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찾는 삶을 살자고 권면했고 담담하게 찬양을 부르며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타 선율과 더불어 지친 영혼에게 쉼을 선물한 나무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아름다운 노래 가사는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계속 생각날 수 있다면 그게 고난의 모양이든 아니면 불편의 모양이든 좀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야기 전하는 동안에도 많이 집중해 주셔서 제가 좀 더 제 속내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미로운 찬양으로 청년들의 영혼을 울린 시간, 서머플러스 두 번째 콘서트가 12일 주일에 이어집니다. 무더운 여름 서머플러스를 통해 청년들이 영혼의 참 쉼을 얻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